예, 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늘 이 화면에 꽉 차는 물건은 애플스카이의 타라니스 X9E 모델입니다. 타라니스 E 라인에 X9E, X9E 모델입니다. 어우, 화면에 꽉 차죠? 예, 꽉 찹니다. 9.6볼트 전원을 사용하는 매우 강력한 조종기죠. 이 조종기를 어떻게, 예, 지인분이 쓰시게 돼서 저도 한번 구경시켜 주세요. 그러고, 예, 과감하게 업어왔습니다. 예. 무슨, RC 조종기라기보다는 거의 뭐, 예, 비행기 컨트롤판 날 같은, 예, 가끔 보면은 왜, 저희 현장에서 리모컨으로 크레인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시죠? 사다리차 같은 거 조종하시는 분들, 예, 거기에 쓰는 것 같은, 예, 그런 조종기인데 RC 조종기가 맞습니다. RC용 조종기고 타라니스에서 나오는 예, 조종기고요. 오픈TX 기반의 조종기입니다. 오픈TX라는 거는 이제 오픈소스죠. 예, 무선통신하는 그 2.4기가 대에서 보통 많이 쓰는 그 오픈TX 소스, OpenTX, OpenRX 해서 저희가 타라니스는 그걸 사용합니다. 예, 오픈TX 기반의 조종기가 맞고요. 이 조종기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이렇게 조종하기가 힘들고요. 이 전용 하네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멜빵 같은 거죠. 멜빵 하네스를 하고 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예, 아래쪽에 이렇게 예, 이렇게 그 받침대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 쪽에다가 여기다 고리를 걸어서 몸 쪽에다 고정하고 이렇게 조종합니다. 예, 이렇게. 두 손가락이 아니라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조종하는 예, 그런 정밀한 조종기입니다. 예. 만약에 프리스타일 하시는 분들이 쓰신다 그러면 진짜 정밀한 예, 그런 조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비행기용 조종기들 중에서 좀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에어 비행기도 이렇게 플립을 하고 롤을 하고 배럴 롤뭐 이런 비행기 전용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배럴롤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술을 할때 예,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왠지 이렇게 조종하면 예, 프리스타일에도 예, 굉장히 부드럽게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 이런 예, 엄청나게 큰 조종기입니다. 한번 그래도 예, 제가 주력으로 쓰는 IX10인데 IX12보다 예, 좀 훨씬 큽니다. 훨씬 크고 옆으로는 이렇게 손잡이도 달려 있고. 옆으로 손잡이가 달려 있고 여기가 안테나, 여기가 안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이렇게 해서 증폭해서 쓸 수도 있고 이 기본 안테나로도 상당한 송신 거리를 자랑해요. 여러분들 이제 뭐 잡파가 없고 이런 환경이라 그러면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타라니스 계열이 이제 송수신 거리가 꽤 되죠. 기본적으로 꽤 되는데 이걸로 해서도 상당한 송수신 거리를 자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신기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각종 예, 토글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토글 스위치들이 이렇게 있고 이 토글 스위치들은 재밌는 건 여기 까만 점들 보이시나요? 이 까만 점들, 이 까만 점들을 여기 고무막인데 이걸 빼갖고 추가하거나 옮길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배치를 물론 약간의 수작업이 필요한데 이 스위치들을 옮길 수 있다는 점이 특이하고요. 이 노브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브 스위치도 예, 위치를 옮길 수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슬라이드식 노브 스위치. 그리고 여기도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엄청나죠? 예, 그래서 최대 32채널을 다쓸수 있는, 32채널 이상을 다쓸수 있다는 예, 전설의 조종기가 되겠습니다. 예, 엄청난 조종기죠? 예, 배터리는 이쪽으로 공급하고 이쪽에 메모리 카드와 USB 포트, 구형, 마이크로 USB 포트와 뭐, 여기 보시면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고 이쪽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고요. 네, 메모리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폰 포트 같이 있습니다. 네, 목이 좀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고 전원을 한번 넣어볼까요? 전원을 넣으려면 스위치를 다 업하고 네, 노브를 제자리에 센터에 두고 스위치를 내리고 전원을 넣습니다. 네, 가끔 전원을 Welcome to OpenTX. 스피커 볼륨이 다르네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랑 예, 스피커 볼륨이 다릅니다. 위에 보시면은 좀잘 보이시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제가 이게 핸드폰을 위쪽에다가 고정을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를 휴지를 받치고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으신가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참 그러네요. 뭐 이렇게 손으로 딱딱 집기가 그래서 항상 뭔가를 준비했었는데 오늘은 마땅한 게 보이지 않아서 자.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좀 낫네요. 이렇게 보는 게. 위쪽에 타이머와 이제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타임, 운영 시간, 그다음에 배터리하고 RSSI DB 값이 이렇게 상단에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이중으로 둬서 설정에 관한 정보들은 좀 아래쪽에 두게 보이게 하고 위쪽에다가 기본적으로 보여야 되는 정보들을 표시되도록 이렇게 해 놨어요. 이 값을 바꿀 수 있냐? 못 바꿉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표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존의 타라니스의 뭐 X9D 그런 계열에서 쓰던 거랑 타라니스 계열에서 그 X9D 플러스 이런 거에서 쓰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 설정 인터페이스는 페이지 버튼 있고요. 페이지 버튼 넘겨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설정값 기본 설정값 볼 수 있고요. 메뉴 눌러 가지고 페이지 넘기면은 저희 그 바인딩 하고 하던 것들은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채널 믹서 뭐 S버스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고 그냥 좀 더 설정할 수 있는 키가 많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인딩 방법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타라니스 계열을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어차피 OpenTX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휠키도 휠키로도 사용하고 엔터 눌러갖고 엔터값 바꿔주는 것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엑시트 키는 배터리 없다고 바꿉니다. 이렇게 오디오 기능도 여러분 오디오 기능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전원을 눌러서 4초 정도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전원이 꺼지는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성은 상당히 높은 형태의 조종기인 건 맞고요. 거의 도시락 형태로 생겨서 근데 조종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 같습니다. 이렇게 조종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고요. 특별하게 뭐 이 조종기가 막 대단하다 특이하다 막 이럴 만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 무지막지한 조종기가 요새 알리에서 가격이 매우 착합니다. 이 무지막지한 조종기가 알리에서 한 340불 정도 호루스보다 더 싸게 팔리고 있어요. 물론 호루스는 컬러 액정 디스플레이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요런 이 무지막지한 조종기가 좀 더 싸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그 안테나 출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장거리 송수신에 좀 더 유리하다. 텔레메트리 F버스 그냥 기존에 타라니스에서 OpenTX에서 지원하던 그 텔레메트리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지원하고 X8R, X9R 그다음에 요새 나오는 그 다양한 수신기들 다 지원합니다. 이런 거. 이런 거 다 지원하고요. 이건 D4R2죠. 이건 구형이고 요새 잘 안 쓰는 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다 지원하고 그 마이크로 형태로 나오는 것들도 다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펌웨어도 업데이트가 가능하니까 펌웨어도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필요하신 대로 또 쓰실 수 있어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조종기 자체 기능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다만 그 조종기가 가지는 출력 같은 타라니스 계열의 OpenTX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특이점이라든지 설정에 관한 특이점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그 펌웨어에서 그 같은 레벨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출력을 얼마만큼 더 세게 잡아주느냐 혹은 그 신뢰성이 얼마만큼 있느냐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런 편의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채널 AUX 키에 대한 채널 어떻게 매핑할 수 있느냐 하면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터페이스겠죠.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어떤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UX라고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UX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인딩해서 사용하는 게 헬기냐 비행기냐 조종기냐에 따라서 어떤 UX를 제공해 줄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조종기 자체는 약간 그 대형 기체 베이스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헬기보다는 비행기, 비행기에서 비행기나 글라이더 같은 거, 그 중에서도 좀 약간 롱레인지, 네, 롱레인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근거리에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또 날릴 수 있는데 약간 롱레인지에 좀 특화한 데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짐벌 자체는 사실 오히려 구형입니다. 예. 요즘 나오는 그 홀센서 짐벌이 아니고 그냥 볼베어링 짐벌이에요. 약간 이 그 스로틀 업다운 하는 느낌이 약간 더 투박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스틱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예. 스틱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저희가 그 조종기는 보다 길게 해서 이렇게 거의 세 손가락으로 조종할 수 있는, 예, 이런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쓰는 조종기는 분명히 아닌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조종기의 특이점이 왔다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이 조종기가 신기하고 재밌고 또 내장된 스피커가 빵빵하고 판넬도 재밌고, 그래서 예, 저도 이걸 한번 만져보고 싶어갖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리뷰를 진행합니다. 사실 리뷰를 크게 할 만한 내용이 있는 거는 그런 특이점 있는 조종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잖아요.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아 이런 조종기도 있구나, 우리와 다른 클래스에선 이런 것도 쓰는구나 라고 한번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죠, 이런 컨트롤, 아 난 이런 컨트롤을 꿈꿨어, 난 이런 컨트롤로 드론을 조종하고 싶었어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걸 또 사용하실 수 있죠. 예, 네, 이걸로 안 될 거 없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해서 레이싱 할 수 있습니다. 네, 불가능한 거 아니고요. 이거 이제 무릎에 딱 올려놓으면 거의 랩탑 수준이죠. 이 정도면 예, 보통 한 예, 10인치 정도 되는 랩탑 수준으로 예, 이렇게 조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재밌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 하네스가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등판에다가 예, 멜빵처럼 메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고리 두 개를 갖다가, 아까 여기 고리 있죠? 여기 아래쪽에 고리에다가 고정을 해서 메고, 착용샷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착용샷은 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얼굴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네, 데디의 유튜브의 그 원칙입니다. 못생겨서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필요에 따라서 요 그 손 받침대는 이렇게 뗄 수, 볼트를 풀어서 때릴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배터리는 내장형이라서 별도로 분리는 어려워 보이는데, 나사를 풀면은 위치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5.5파이로 이렇게 출력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트림 스위치 같은 거요 뭐 설명드릴 거는 없고, 아무튼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되겠네요. 익숙한 파일럿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조종하다가 손가락을 올려서 모든 토글을 다 제어할 수 있어서, 이렇게 제어할 수 있어서, 약간 안정되게 조종기를 고정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모든 토글들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예, 할 수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스로틀을 업하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스로틀을 이렇게 조정해 놓고 스위치를 전환해서 뭐 짐벌 컨트롤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오토파일럿 기능을 켜놓고 짐벌 컨트롤 한다든가 그런 기능들도 가능하겠네요. 예, 그 촬영용 드론이라면 예, 그런 부분들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재밌습니다. 신기하고요. 예, 오늘 재밌는 거 타라니스 바인딩하고 이런 거 보여드릴 만한 여건은 안 돼서 그런 것까지 못 보여드리는 점은 죄송하고, 예,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조만간 이걸 사용하시는 분의 모습을 촬영해서 페이스북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조종기 타라니스 X9E 리뷰 맛보기라고 하죠. 맛보기 리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금빛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